그렇지만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KBL 심판 신동환입니다. 지난 6월부터 찾아가는 심판교실, 심판아카데미, 피바 강사청정 캠프 총 3단계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변 확대도 있고 또 심판 인프라 양성 그런 것도 준비가 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우수한 그 심판들을 한해서 KBL 수련 심판이라든지 경기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농구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꿈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프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임하는지를 직접 가까이서 교육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고 보이는 것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그런 원칙에 의해서 판정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습을 들었을 때는 룰북을 해석을 하고 케이스를 해석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로 그쳤었어요. 근데 이번 KBL 심판교실은 실제로 심판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찍어주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피드백까지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고칠 수 있었고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서 너무 근데 그리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자세한 걸 많이 알려주셔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서 KBL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